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우리 시장은 정말 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장세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관심이 무척 높으신 섹터가 또 반도체 쪽이 될 겁니다. 반도체 쪽은 요즘 상당히 종목별로 세분화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오늘 반도체 부문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숙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반도체 쪽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코세스 반도체, 제2의 제주 반도체다라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온디바이스 AI다, CXL이다, 반도체 쪽이 너무 세분화되면서 또 순환매 양상처럼 나타나서 네. 따라가기도 상당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최근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작년에 너무 이 AI하고 HBM으로 반도체주가 많이 오르면서 재미를 좀 많이 보셨고 네. 제2의 이제 그런 수혜주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CXL 같은 거는 나온 지 뭐 얘기가 나온 지도 몇 년 됐고 네. 저도 이닛 보고서에 쓰기도 했었고 네.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지금 이게 수급이 붙으면서 좀 이렇게 테마 장세로 가는 경향이 강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네. 대형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 장세로 가면서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는 건 맞지만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지금의 성격은 테마성으로 오른다라고 확인해 네. 주셨네요. 이런 가운데 또 오늘 아침에는 SK하이닉스, HBM과 관련해서 장비 국산화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돼서 뭐 장비 쪽 한다 그러면 막 올랐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정말 한다는 건가요?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지난주인가 그 기사가 나왔던 게 하나 정밀하고 이제 그 외사 장비 중에 하이브리드 본딩하는 배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장비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실제로 뭐 한 1, 2년 정도 함께 개발을 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다른 쪽도 국산화를 해보자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서 언급된 뭐 회사들, 뭐 이스라엘 미국 회사 뭐 이런 데 찾아보면은 다 그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상당히 네. 높고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이야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게 꼭 이쪽 분야뿐만이 아니고 전공정 장비 중에서도 네. 예를 들면 뭐 ASML 2천억, 3천억 하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200억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이제 공급사 다변화를 해가지고 좀 ASP를 이제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 계속 있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올해도 뭐 업황이 돌아선다고 하지만 이제 흑자 전환하고 이런 시점이라 이제 아무래도 좀 가성비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네. 니즈가 그렇죠. 맞아 떨어져서 네, 네. 그 작업은 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에 뭐 단기 내에 되는 건 아니고 장비 하나 개발하려면 그래도 한 2, 3년은 걸리기 때문에 네.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요. R&D단에서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양산으로 넘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옥석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알기 어렵죠. 그래서 조금 그렇죠. 네. 결국 이게 B2B고 사실은 네.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뭐 장비사하고 협력 관계라든지 뭐 네. 이런 거는 그래서 조금 역시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국산화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진입 장벽이 워낙에 높고 개발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것은 기대감 가지고 움직이는 네. 역시나 비슷하게 또 테마성 네. 성격이 강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기대감으로 오르더라도 네. 이제 뭐 작년에 HBM이나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저희가 AI는 이미 뭐 수혜나 이런 거 챗GPT도 쓰고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래도 한 두 개 분기, 세 개 분기 정도 이제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의 이 장세는 이제 하루, 뭐 오버나잇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험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SK 하이닉스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내일 실적을 발표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요즘에 좀 컨센서스가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은 한 약간 연결 기준으로 뭐 한 마이너스 2천억 정도 적자로 네. 쓰기는 했는데요. 일단 뭐 제가 파악했을 때도 본사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솔리다임이 관건인데 네. 사실 거기서 이제 천억, 이천억 차이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고 어차피 그 이제 스윙은 재고평가 손실 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보면 어쨌든 경쟁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디램 흑자 전환 해가지고 디램 마진이 지금 제일 좋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네.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내용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실발 전에 지금 포지션을 미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옮겨놓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 전망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2024년은 그러니까 2023년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의 신호탄을 4분기부터 쏘아 올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24년을 보자면 일단은 디램은 좋고 낸드는 여전히 아, 적자. 네, 여전히, 이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추정치는 디램 영업이익 한 14조, 낸드 한 마이너스 3.5조 해서 이제 10.5조 정도 영업이익을 썼는데요. 그래서 과거 사이클에서는 낸드가 뭐 돈을 잃더라도 이렇게까지 크게 적자를 보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올해까지는 디램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네. 낸드도 이제 올라가긴 하지만 적자 극복하는 건 여전히 이제 올해 4분기 정도 되어야 가능해서 이제 실적이 크게 디램 낸드가 모두 올라가는 거는 내년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 다 증설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증설하는 거는 1B 정도 이제 신규 테크여서 어쩔 수 없이 캐파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 소량 증설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 뭐 1Y라든지 이전 테크들은 캐파를 아예 감산한다고 하면서 네. 줄여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팹을 저희가 보통 지을 때뭐 200K 캐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전 테크에서 200K 캐파이던 것이 이제 1A나 1B 선단 공정으로 가면서는 캐파가 오히려 130에서 150K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급 자체가 못 늘어나기 네. 때문에 올해까지 증설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증설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증설 없이 간다고 보면 공급이 모자라서 디램은 내년까지 계속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1분기가 원래 IT 그 세트 수요 비수기이고 아직은 이제 뭐 대만 ODM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세트가 실제 빌드가 뭐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네.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물려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벌써 이제 끝났다. 또 가동률 다시 100%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들이 네. 들리니까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절적 비수기 지나고 나면 이제 디램 재고 정리되고 그러면 공급이 없는 게 이제 맞물리면서 쇼티지가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거에 대한 초석을 지금 4분기 실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증명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요. 네. 그래서 낸드는 뭐 적자를 보기는 하지만 여기서 더 빠질 리스크는 더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안 빠지면 다행인 거고 올해 실적은 어차피 디램 업사이클로 이제 투자한다고 보면 지금 살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살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감산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좀 있을까요? 네, 그 최근에 제가 세미나 다녀보면 그뭐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네. 이제 감산 기조를 완화한다. 그래서 이제 가동률이 100%이기 때문에 곧바로 감산 전 상태로 이제 공급이 돌아간다. 이런 우려들을 가장 많이 말씀을 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뭐빵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와닿네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라인을 한번 이제 가동률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웨이퍼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한 4개월 정도 아,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예. 지금 가동률을 늘려도 어차피 이게 늘어나는 게 완제품으로 기여가 되려면은 뭐 후공정까지 하면 거의 5개월 뒤에나 기여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감산하기 전이 저희가 22년 4분기였으니까 지금 저희가 뭐 감산을 완화한다고 해서 그때 상태로 곧바로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닥에서 돌아서는 네. 정도이고 가동률 100%는 이제 1A 테크, 1B 테크 이런 거는 테크를 바꿨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가동률이 당연히 100%인 거고, 근데 그 이제 감산하는 기간 중에 1X나 1Y는 아예 라인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캐파가 줄어듭니다. 요 네. 부분을 이제 간과를 하셔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감산 기조가 완화되더라도 선단으로 이제 옮겨가기 때문에 캐파가 줄어든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그래서 만약 캐파를 줄어들지 않게 하고 싶으면 네. 올해 증설해야 되거든요. 증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이제 구조적으로 못 늘어나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요는 저희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 정도인데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급 불균형이 공급단에서 생기고 그럼 가격이 오르고 업사이클이 뭐 예전처럼 이제 수요 드리븐으로 크게 피크를 치는 이제 단기간에 피크 치는 사이클은 아니어도 네. 좀 완만하게 내년까지 길게 가는 업사이클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하면은 HBM3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 모멘텀으로 네. 또 주가도 괜찮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HBM도 마찬가지로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HBM도 작년에 이제 저희가 늘어나기 시작한 게 네. 작년 2분기부터였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장비 입고나 뭐 이런 거 추진을 했지만 결국은 장비 리드 타임이 거의 외사 장비는 한 9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캐파가 이제 올 1분기 정도 돼야 좀 의미 있게 네.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1분기 말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DRAM 3사가 전부 HBM 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마이크론은 HBM3가 없습니다. 네. 지금 건너뛰고 HBM3E로 바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3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는데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3까지는 하이닉스가 좀 주도권을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캐파도 모자라고 하이닉스 리더십도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삼성전자 네. 다음 날 했었거든요. 요번에 이제 일주일이나 앞서서 하는 예. 것은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목표 주가를 15만 원을 주셨어요. 사실 맞습니다. 주가가 14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예. 제가 굉장히 고민을 네.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하이닉스 프리뷰를 좀 늦게 썼어요. 거의 한 달 정도를 이 TP 때문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지금 시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시점이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메모리 적자로 인해서 이제 BPS가 하락한 그게 결국은 지금 이제 24년 초이기 때문에 네. 크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QOQ로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면 BPS가 나아지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드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숫자상으로 지금 시점에서 나오질 예. 않아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긴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매 분기마다 좀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는 좀 길게 보고 하이닉스도 같이 투자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기는 했지만 예. 삼성전자 롱에 하이닉스 숏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결국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에서는 이제 두 업체가 다 주도를 해서 가기 때문에 또 둘의 전략이 좀 다르죠. 이제는 하이닉스는 그렇죠. 네 캐파를 뭐 투자를 크게 하고 이럴 여력은 없고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니치 시장에서 가격 비싼 것들 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수익성 위주로 가고 삼성전자는 원래 본인들이 잘하던 이제 캐파 투자 크게 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원가 낮추고 네. 올해는 이제 1A, 1B, 뭐 1C 투자까지 빨리 해가지고 이제 예. 다시 원가 경쟁력 찾고 그래서 둘이 이제 전략이 다르다고 보면 결국은 둘 다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둘 다 괜찮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도움 말씀 주셨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이제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그래도 탑픽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잠정 실적이 좀 쇼크가 났었죠. 네, 쇼크가 아, 났고, 예.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주가 흐름이 사실 좋다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로 거의 한 2주 동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네. 반도체주 전반으로 이제 다 좀 센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네. 근데 일단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메모리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4분기에 굉장히 잘했고 수량도 많이 팔았는데 밀어내기 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량 뭐 ASP 다 잘했고 쇼크가 난 부분은 비메모리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추정이고 그래서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 우려가 좀 불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쪽에 대해서 추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비메모리는 사실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메모리가 왜 차이가 나냐면 네. 메모리는 이제 실제 세트 빌드 하기 전에 미리 사다가 이제 좀 선행 구매하는 수요가 좀 발생을 하는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주문 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트 빌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동률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뭐 최근에 TSMC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TSMC조차도 지금 선단 파운드리도 가동률이 70%가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TSMC는 선단 파운드리에서 그래도 이제 가격이 비싸니 Q가 줄어드는 걸 좀 그걸로 만회를 하지만 전자는 그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적자를 좀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메모리가 올라오니까 가동률이 같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저희 예상이랑 어긋났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은 SK하이닉스랑 똑같겠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DRAM 쪽은 괜찮지만 NAND 쪽은 여전히 좀 적자로 네.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메모리 부분의 그 실적 추정치가 삼성 하이닉스가 비슷합니다. DRAM 한 14조. 네. 네. 그다음에 NAND 적자 한 -3조. 네,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SP가 원래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높았어요. 네. 항상 높았는데 그거를 이제 하이닉스가 HBM 같은 제품 판매 늘리면서 이제 HBM 많이 팔아가지고 하이닉스는 이제 P에서 앞서가가지고 이제 잘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Q로 이기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추정치는 비슷하고요. 비메모리는 올해까지는 좀 슬로우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어차피 비메모리 적자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메모리에서 뭐 거의 11조 흑자를 보고 있고 네. 다른 부문들도 전부 흑자이기 때문에 이거 감안하면 이제 전사 이익에서 비메모리 적자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 추정치가 이제 컨센서스가 삼성전자 전사로 연간으로 한 33에서 35조 정도인데 이게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하거나 뭐 메모리 사이클 꺾일 거를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99,000원 주셨는데 다음 주에 또 컨퍼런스 콜 예정이 돼 있잖아요. 확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세요? 아마 메모리에서 강조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3년에 솔직히 메모리에서 자존심을 많이 구겼거든요.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투자에 대한 얘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시장에서 아까 그 가동률 얘기하고 연관 네. 지어서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좀 증설을 하고 캐파를 늘리면서 치킨 게임으로 돌입하는 게 아니냐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올해까지는 굳이 그렇게 늘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자가 조금 이제 시장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 기대를 거스르지 않고 네. 올해까지는 이제 네, 수익성에 좀 집중하겠다. 예. 투자는 이제 미래 기술 투자에 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에 집중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HPSP가 오르면서 코스닥 내 시가총액 5위가 됐어요. 이런 거였거든요. 52주 최고가 어제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도 요즘에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꽤나 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HPSP에 대해서는 리포트를 쓰셨는데 이런 기업 잘 없습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특히나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저희 다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이런 회사들이 거의 전체 시장의 한 80%를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는 물론 시장 규모 자체는 작지만 그 니치 시장에서 이제 100%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경쟁사가 없습니다. 네. 최소한 경쟁사가 들어오려면 뭐 안전 인증이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타임라인을 고려해봤을 때 최소한 3년 정도? 지금 당장 예. 장비가 있다고 해도 이제 뭐 TSMC라든지 이런 데서 인증받는데 3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 장벽도 높고 특히나 이제 국내 이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 TSMC에 이렇게까지 납품을 하는 네.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기업 잘 없습니다의 진심을 담아서 그러네요. 네, 제목을 썼는데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비중이 그렇게 높은 회사가 잘 없는데 비메모리에서 이제 성장했던 것만큼 이제 DRAM 쪽이 진입을 하면 25년부터는 다시 크게 성장을 할 걸로 기대가 돼서 좀 긍정적으로 썼고요. 네. 지금 뭐 거의 몇 년째 그 OP 마진을 50%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좋네요. 네. 정말.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셨잖아요. 5만 네. 8천 원까지 상향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24년만 보면 이제 과거에 특히나 한 19년에서 22년까지 거의 뭐 연평균 70%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24년에도 한 20% 정도 YOY 성장 네. 보고 있지만 조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슬로우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아, 워낙에 크게 성장을 했어서. 네. 근데 이제 그때 성장했던 거는 이제 비메모리로 TSMC 같은 뭐 인텔 같은 회사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크게 성장을 했던 거고요. 그쪽이 이제 세츄레이션 되고 이제 다음 성장이 기다리고 있는 게 전부 좀 25년에 네. 그러니까 숫자로 증명이 되는 게 전부 25년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벌써 신공장이 완공을 해서 이사는 하셨는데 네. 램프업 하고 이제 장비나 이런 거 셋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요게 이제 캐파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게 이번 하반기부터 하반기 네, 네.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결국 하반기에 수주를 하게 되면 25년부터 이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 장비 요것도 거의 양산 준비를 마쳤는데 이 부분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애드가 되면 숫자는 25년에 기록이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D램 쪽으로 확산 전개를 할 걸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파운드리 쪽에서도 10나노 이하는 고객사들이 전부 채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D램도 지금 1B로 가면 12나노고요. 그래서 지금 한계 고객사가 1B에서부터 채택을 하고 싶어 네. 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지금 1C가 이제 10나노대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전부 다 채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1C 투자도 이제 24년 말부터 네.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25년에 이제 기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25년에 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24년이 슬로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이제 25년 기대감을 보고 산다고 하면 지금 진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그래서 네. 제가 거기도 15% 할인을 한 게 예. 시점상 아직 24년 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1년이나 네. 남았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상 이제 제가 약간 할인은 했는데 결국 이제 하반기부터도 캐파가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7월부터는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 저희가 반도체는 항상 6개월 선반영 고려하고 반도체 장비는 특히나 이제 수주에서부터 그 매출 인식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네. 결국 수주 늘어날 때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4분기 실적이 바닥이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늘어나서 1분기부터 바로 이제 실적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서는 요 시점에서 네. 사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네. HPSP 52주 최고가를 또 전일에 기록하긴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사도 괜찮다. 앞으로의 캐파 증설을 통해서 또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유망하게 보셨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현 시점에서 할인을 해서 5만 8천 원까지 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봤습니다. 최민숙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